바라보기 이것들이 알아차림인데 마인드풀니스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웨어니스를 먼저 알아야지 알아차림을 알아야 마음 챙김, 마음 집중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사띠는 뭐예요? 순간순간 알아차림이에요. 순간순간. 순간순간 알아보는 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관찰하고 생각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며 삶을 알아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몸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시작되면 우리 그 윗바사나 가시는 길이 훨씬 수월해요. 걸어가시는 길이 자동차로 가는 것처럼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현재 순간순간에 머무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두 변형계의 그 네트워크를 각성시키는 거, 그 다음에 습관과 관련된 뇌, 그 다음에 그 중독과 관련된 뇌를 끌어주는 거, 공포 반응을 잘 잠재워주는 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지금 마인드풀니스 명상이 주는 뇌과학에서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과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셀프 어웨어니스 나를 안다. 이건 뭐냐면 전두엽과 후 대장 피질 역시 전두 변형계 피질에 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충분히 나를 안다는 건 뭐예요? 드디어 신과 닮은 나를 아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고귀하고 신을 닮은 모상이 다 있죠. 부처님이 다 마음속에 있으니 너희도 한번 수련하라 하신 거 아니겠어요? 나를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조금 신을 닮은 것 같은 좀 괜찮거나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진짜 나를 알아간다는 사실이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누구한테 나 이거 입으면 예뻐 저거 안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나를 충분히 알고 나를 내가 알고 나를 바라볼 수 있으니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해. 선생님은 눈썹 좀 그려봐요. 이렇게 얇은 게 얼마나 매력적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턱 좀 깎아요. 모르시네요. 제가 얼마나 엉덩이가 예쁜데요. 이런 느낌으로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어떤 잘못된 혹은 일부의 인식을 나를 충분히 알게 되면 받아칠 수 있다거나 그걸 수용할 수 있죠. 얘는 나의 이런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구나. 내 전체를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드디어 나를 알아가는 관점. 셀프 어웨어니스에 대한 그런 식의 작용이고 실제로 명상을 오래 하시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명상을 모르고 신체 훈련이나 요가를 오래 한 친구들도 보면 그 명상, 그 요가 안에서 명상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죠. 요소 때문에 요가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명상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자기 성장을 위한 훈련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구토가 나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이제 오늘 우리 체온 재는 거 아니겠어요? 체온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기쁨, 행복, 사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에요. 생각, 피질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욕감, 오열, 슬픔, 이건 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인체는 감정을 몸을 먼저 경험을 하라는 거지. 감정을 잘 모를 때 있지 않아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이게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몸의 반응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몸의 반응을 이렇게 뭐 하고 0.1초 후에 뇌가 그걸 해석해요. 기쁨이야. 근데 가끔 잘못 해석하거든요. 해석을 하고 나서 다시 내려요. 기쁨이래.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지 않고 일단 몸이 어떤 반응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특히 부정적인 감정. 그렇게 해서 그 조금 뇌에서 감정이 그다음에 이제 몸에서 먼저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뇌가 그 사실을 정의를 내리고 정의 내린 사실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뇌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한 건 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은 몸의 훈련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트라우마나 예를 들면 엄청난 사고 같은 경험하는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신호가 몸의 신호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신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힘들어요. 그래서 디스커넥션 시켜요. 그만 이래가지고 그 뇌와 그 몸과 디스커넥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서 확 떨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사고가 나가서 살아난 사람들 진짜 기적적으로. 인터뷰를 하죠. 저기 그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하죠. 몰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신경을 꺼버려요, 뇌가. 그래서 통증을 느끼며 죽진 않아요. 쥐도 마찬가지. 고양이한테 정말 잡힐 때 있잖아요. 얼어붙죠? 걔네도 그런 상태예요. 고통을 느끼며 죽진 않아요. 그런데 트라우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상태예요. 얼어붙은 상태. 그래가지고 이거와 이거가 디스커넥션 마이셀프라고 하거든요. 연결이 안 돼요. 그때는 신체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체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장과 뇌와 관련된 신경계통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연구가, 뇌세포는 보통 세포가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뇌세포는? 10에 10만 승, 1조 정도에서 이제 세포가 있고요. 근데 장에도 세포가 5억 개가 있대요. 신경세포가, 뇌처럼. 또 다른 장기가 있어요. 어딜까요? 거기는 3억 개가 있는데, 거기 장기가? 심장이에요. 심장 이식하면 그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의 그런 거 좀 습관 같은 거, 말투 같은 거, 이런 거 왜 서프라이즈 같은 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2의 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두뇌, 대뇌 신경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있고,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신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에서 대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훨씬 더 많다고 느낌이 들지 않는 느낌이,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신경은 10%밖에 안 되고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신경은 90%나 돼요.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세로 신경 전달 물질이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뇌처럼 장에도 호르몬이 있어요. 제2의 뇌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 있죠. 세로토닌, 도파민. 세로토닌의 90%, 도파민의 50%는 장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장이 건강해. 너무 힘들 때 뭐 설사하고 이런 경험 안 했어요? 배가 아프고 막 이런 거. 머리는 훈련해도 괜찮은데 막 장기가 뒤집어지고 이런 경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원활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신경 그 뭔가 이렇게 몸이 굳어 있는 경우, 신경 그 감정 이행 불능증이라고 있어요. 내 감정을 내가 못 느껴요. 내가 슬픈지 어떤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경직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올라오는 신경이 고통이 많거나 하면 경직된 상태가 오래된 그런 분들 간혹 계신데, 그런 분들은 신체 훈련을 하게 되면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로 그 세로토닌이나 이런 도파민 같은 신경계통이 원활해지면서, 이 커넥션이 원활해지면서 뇌로 이렇게, 보통 여기가 뇌관과 변연계 쪽에 가잖아요. 무의식 쪽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공포 반응의 대표잖아요. 무의식 쪽이. 여기를 해결해 주면서 뇌의 피질의 기능, 각성이 사라지고 스스로 이제 치유가 되고 이런 기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연결되는 거는, 일단 병원에 가면은 미조신경 각성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 건강과 관련된 프로바이오틱스, 뭐 장 건강에서 뭐 먹는다든지 그런 게 있고, 대표적인 건 릴렉세이션 테크닉이에요. 호흡, 요가 이런 것들로 신체, 몸통 기반을 풀어주면 이 기능이 각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에서 미조신경과 관련된 구심성 섬유 자극을 하게 되면 기분, 불안장애 이런 분들이 이제 정신적인 질환에 도움이 되며,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조신경 긴장도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호흡이나 명상, 요가 이런 것들로 해서 미조신경을 증가를 하게 되면 불안 증상에 관여가 된다. 최근에는 뭐 어떤 상담 치료, 정신과 파트 이런 데에서도 신체 기반을 치료를 우선시 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라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최근의 연구거든요. 2018년, 22년, 뭐 이런 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있고, 내장의 문제 이런 것들도 호흡훈련이랄지 미조신경 각성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는 의과학자가 있겠죠. 베셀반 데어 콜크라고 하는 하버드의 트라우마 치료의 대가가 계셔요. 그분은 이제 보통 이제 연구들을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심리적인 치료와 요가 이런 치료를 비교를 했었는데, 요가를 했던 치료했던 군이 훨씬 더 심리적인 트라우마 극복과 관련된 연구가 좋다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디스커넥션이 되잖아요. 머릿속과 이제 몸에 대한 이게 뭐 연결고리가 잘 되지 않으면 머리가 굳어 있는데 머리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몸도 굳어 있고 몸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도 혹은 몸에 대한 것도 꼬집어도 아픈지 모르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손을 긋기도 해요. 특히 트라우마였던 친구들은 내가 살아있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근데 호흡을 하고 요가를 하게 되면 심호흡을 하면 몸이 유연해지네. 어깨가 긴장이 풀리네. 숨을 쉴 때 기분이 조금 변화가 있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무의식 안에 잡아있던 그런 불안증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 뇌의 피질이 각성된 인지 기능이 살아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버튼업 방식이에요. 상담 치료하면서 어떤 인지를 바꾸고 몸이나 생리적인 변화를 하는 거 상담 치료가 하는 거는 톱 다운 방식이에요. 피질의 기능을 통해서 변형계 뇌관에 영향을 준다는 걸 상담 치료가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심신요법 하는 거는 뇌관 변형계의 어떤 그런 육체 활동을 통한 이런 반응 통해서 피질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버튼업 방식인데 두 가지 방식을 다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방금 얘기한 베슬반 베어 콜크 트라우마 겪은 사람들 이렇게 수련을 했었는데 몸에 생겨나는 감각을 인식하고 친숙해지니 마음과 몸 모두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해주었어요.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예전에는 압도당했던 기억을 언어로 이제는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연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